대중예술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전국 단위 무집 특목고에 출신 연예인도 많아 인기 학과의 경우 경쟁률이 100대 1에 달할 정도로 입시 문턱이 높은 학교입니다. 진짜 중학교 3년을 다 이 학교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게 너무 많았어서 엄청 많이 울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저한테. 엄마, 문자 받았어. 막 울면서, 펑펑 울면서. 자부심도 컸었죠, 그때는.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우리의 표정을 보고 저도 덩달아 막 무슨 되게 명문고 들어간 것 같은 막 워낙 이제 특목고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고나 과고 가는 것만큼 이제 이 학교를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자부심이기도 했던 노란 교복. 그 교복을 입고 찍은 이 한 편의 동영상은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택권 없이 외부 공연에 참여시킨 죄. 공연장에서 섹시함과 스킨십을 요구한 죄. 진실을 고발하는 학생들을 전화로 협박한 죄. 누가 죄인가? 도저히 이거는 이렇게 묻힐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이걸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질의하겠습니다. 국정감사장까지 등장한 학생들의 행사 동원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저희 원실에서 제보 받아서요. 처음에 그 불러주는 것을 감사하고 참석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공연 준비를 요구하고 공연장 가서도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보험회사의 송년회 자리. 테이블엔 술병들이 보이고 흥에 취해 춤을 추는 직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다 취해 계신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막 어떤 사람 넥타이를 머리에 두르기도 하고 막 술잔을 막 높이 드셔서 막 돌리시기도 하시고 막 춤도 추시기도 하시고 그냥 말하면서 잔치 벌이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비단 술자리 공연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연 끝나고 기타 선생님께서 남학생들에게 사탕 바구니를 이렇게 주시면서 사이로 다니면서 사탕을 나눠드려라 라고 했는데 술에 좀 많이 취하신 여성이 그 친구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조금 터치를 하시면서 사진을 같이 찍자고 라고 내가 언제 이런 젊은 남자랑 사진 찍어보겠냐면서 이런 장소에 학생들이 가게 된 이유는 뭘까? 학교 행사도 저희가 많이 하고 네. 또 학교 단체들하고도 좀 이렇게 MOU를 맺는다든가 해서 굉장히 홍보하는 것들이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연합회 네. 부인예술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연합회 회장입니다. 보험사 측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의 회장인 교장과의 친분으로 공연을 하게 되었다며 무척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약간 그래도 뭐 학생들이 와서 뭐라고 하죠? 시연? 재능시연? 이런 느낌으로 해서 선의 취지라고 다들 또 얘기를 하셨고 학생들이 뻘쭘할까 봐 흥을 내는 억지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학생들은 군부대 방문 공연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더라고요. 저희는 걸스힙합과 걸리시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그에 맞는 노래와 의상을 입고 예배 시간에 십자가 아래서 가요로 춤을 추고 있다는 게 제 기준으로는 뭐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도 교장은 학생들에게 공연 외에 다른 것을 시켰다고 합니다. 저희는 공연을 하러 간 거니까 그것만으로 끝나야 하는 건데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는 군인분들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를 일렬로 세워놓고 나눠줘라, 사진 찍어주고 안아줘라, 군인일 때 해보지요, 나가서 언제 해보겠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교장이 마련한 해명의 자리. 저희 군부대도 갔었는데 그때 안아주고 손 잡아달라고 한 거는 직접 말씀하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저 매 9명 팀원 친구들이랑 다른 팀원 친구들까지 다 들었고 가
쏘라 그랬다는 기억은 잘 안 나요. 정말 저 이게 지금 되게 안타까운데 어떻게 뭐 섹시댄스를 쳐라 안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랬다고 제가 강사자예요. 교장 선생님. 그랬어요? 아니 글쎄 당사자들한테 그랬다면 정말 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안아주라고 그랬어요? 네. 안아주면 그러니까 그래서 안아줬어요. 손잡고 줬어요. 보이잖아요. 지금 너무 나를 저는 전화가 또 따로 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하는 교장. 대신 모든 공연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합니다. 제 생각은 그랬어요. 공연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 자신의 기량을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핑계를 아이들 핑계를 사실 지금 대는 게 그게 제일 속상하거든요. 무대를 갈망하는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최상의 무대를 제공해야 될 책임이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있는 거거든요. 거기가 무대를 갈망하는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 현장이 있느냐라고 제가 스스로 반문하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께.